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길 것이다. 안녕하세요. 키보드 워리어 TV의 키보드 워리어 김승현입니다. 오늘도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9대1 이현준 관장입니다. 아, 또 이제 코빙턴 대 우스만이 네. 또 이번 주입니다. 굉장히 놓칠 수 없는 그런 경기잖아요. 서로 앙숙이기도 하고. 그렇죠. 1차전을 했었어요. 우스만의 승리로 이제 끝이 났었는데 뭐 네. 뒷얘기들이 계속 막 설전이 많더라고. 코빙턴이 이제 조금 네. 요게 좀 많은 스타일이니까. 그렇죠, 그렇죠. 이 경기에 대해서 앞으로 펼쳐질 이 2차전에 대해서 뭐 승자 예측. 네. 경기 양상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요거 한번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승자 픽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? 네, 뭐 이거는 뭐 또 너무 뻔할 것 같긴 하지만. 뻔하다. 또 반전. 아니. 갑자기 통수. 뒤통수를 또. 아니야. 갑자기 통수. 여러 대 맞아가지고요. 네. 하나 둘 셋 하면 말을 네. 해볼까요? 하나 둘 셋. 우스만. 우스만 선수가. 이길 것 같아요. 네. 저희 또 이제 경기도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. 리뷰를 하기 전에. 근데 뭐 우스만 선수가 우리 격투 팬들 사이에 그런 약간 단어들이 있어. 인자강. 인간 자체가 강하다. 너무 그거의 표본적인 사람이야. 근데 인자강력이 더 높아. 뭐 테크닉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슷비슷해요. 비슷비슷한 것 같아. 체력, 뭐 테크닉. 그치. 비슷한 것 같아. 코빙턴의 장점이 사실 이 다양한 이런 타격 옵션이 우스만에 비해서는 좋잖아. 우스만에 비해서는 조금 더 다양하고 그치. 앵글 잡고 치는 것도 좋고 하지만 뭔가 그 인자강력에서 딸리더라고. 경기를 보니까 약간 안쓰러웠어. 잘 맞춰. 이 타격전을 둘이 섞으면 잘 맞춰. 본인 딸에는 겁나 세게 때렸는데 튕겨져 나가는데. 튕겨져 나가. 그러니까 이 딜교가 안 돼. 딜교. 딜교환이 좀 잘 안 돼. 딜교환이 뭐야? 그러니까 딜이 교환이 안 된다고. 아, 딜 교환. 딜이 교환이 안 돼. 뭐, 맞아. 그러니까 얘가 나를 한 10대를 때려. 근데 나는 얘를 3대만 때려도 맞아. 이 딜 교환이 딱 돼버리는 거지. 맞아. 10대 대 3대. 약간 요런 느낌이야. 맞아. 그러니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맞죠? 그런 것 같아요. 테크닉적으로는 우스만이 살짝 뭔가 딸릴 수도 있다라고 봐요. 타격전에서. 약간 기교? 기교 같은 부분에서는 각 먹고 치는 거나. 그쵸. 각 먹고 치는 거. 아니면 이제 또 체력을 바탕으로. 뭐 킥, 펀치, 레슬링 섞어주고 니킥도 치고 1차전 때 레슬링은 안 했더라고. 거의 안 했죠. 근데 원래 이제 레슬링도 강한 선수니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섞어서 그거를 체력으로 꽉 밀어붙이는 선수인데 아 그래도 뭔가 그쵸. 안 돼. 그런 것들이 안 먹혀. 안 먹혀. 그리고 이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레슬링이긴 하지만 이 타격 곤조가 있잖아. 타격 욕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태클 안 쳐. 그래서 맞짱 한번 뜨자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해서 1차전이 그렇게 좀 펼쳐진 것 같은데 1차전처럼 뭐 펼쳐질 거예요. 그럴 것 같아. 2차전도 레슬링을 서로 노려봐야 서로 손해일 것 같아. 서로 손해지. 기가 막히게 개똥임을 써서 넘긴다고 해도 어차피 바로 일어날 것 같고 제압을 못할 거야. 제압을 못할 거야. 수준이 둘의 레슬링 수준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. 그렇게 눌러놓고 할 수준이 아니야 둘 다. 결국엔 똥임을 쓰는 쪽이 타격전에서도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. 후반으로 갈수록. 그렇죠. 뭐 5라운드 생각해야 되거든 또. 뭐 혹시나 이제 코빙턴이 더티복싱을 준비한다. 네. 그러면 그 시작점을 태클로 해서 더티복싱을 노릴 수는 있지만. 아 거기에서도 뭐 우스만이 이렇게 밀릴 것 같진 않고. 그쵸. 그리고 요즘에 우스만이 또 물이 올랐잖아요. 형이 그 말씀해주신 저번에 날이 서 있는 느낌. 우스만이 코빙턴보다 시합을 조금 더 많이 뛰었잖아. 최근에 1차전 하고 나서. 맞아. 그리고 그 최근에 했던 그 시합이 또 다 이 KO 승을 했잖아요. 마스비달 그냥. 그렇지. 최초의 실신 KO 한번 시키고. 맞아. 그리고 길버트 번지. 잽으로 쓰러뜨리고. 잽으로. 날이 제대로 섰다. 날이 제대로 섰죠. 그런 느낌인 것 같아. 그리고 이 코치진을 또 최근에 그 바꾸고 나서 계속해서 뭔가 주먹이 매서워지는 느낌이에요. 뭐 코치 그랬다면서요. 이제 위트먼 코치라고 해서 복싱 쪽으로 굉장히 잘 이렇게 다듬어주는 그런 코치님이신데 그분이 그 여자 선수 누구지? 그 남아유네스. 아 그분 남아유나 선수. 네. 남아유나 선수랑 저스틴 게이지 선수를 지금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있죠. 저도 이제 그 코치님한테 굉장히 칭찬도 많이 받고. 아 그렇네. 미국에서 배워봤어? 배워봤죠. 달러 뭔가 좀? 아 우수만 이기지. 아 그래? 아니 나도 뭐 그 코치님한테 한 달 배우면 뭐 다 뒤지죠. 우스만 대 김승현. 뭐
이거 너무 죄송합니다. 선을 넘었습니다. 네. 아, 죄송합니다. 아무튼 오늘 뭐 근데 사실 뭐 할 말이 별로 없어서 맞아. 개소리라도 해야 돼. 할 말이 많이 없어. 할 말이 많이 없어. 개소리라도 해야 된다. 개소리예요, 이게 웃음한데 김승현이? 아, 개소리를 한 거구나, 그냥. 아, 진짜. 조금이라도 나의 그냥 그래도 고평가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냥 아예 그냥 개소리라고 생각하고 해 버렸구나. 살짝 했었어? 아니 그냥 뭐. 아무튼 진짜 좀 많이 하네요, 개소리를. 아무튼 우수만이 뭐 정리를 좀 하자면 네, 정리를 합시다. 우수만이 코빅턴에 비해서 테크닉적으로는 좀 날릴 수가 있고 레슬링으로도 압도할 수준은 안 되지만 뭔가 이 인자강력에서 이 주먹에 빻다 그리고 이 날이 서 있는 최근에 이 날이 서 있고 이 경기 감각이 지금 물이 올랐기 때문에 맞아. 코빙턴이 우스만을 이렇게 공략할 만한 그런 방법이 별로 없다. 그럴 것 같아요.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이길 만한 건덕지가 잘 없어. 건덕지가 거의 없잖아. 솔직히 한 번 더 정리해보면은 이제 코빙턴은 다양한 옵션과 이제 부지런함 부지런히 이제 들락날락하면서 체력을 앞세워서 하지만 우스만도 체력 좋고 그치 체력적인 부분에서 장점이 뭐 이렇게 서로 없어 서로 이제 없는 거지 근데 타격은 더 날카로워졌어 그치 그리고 인자강이야 우스만이 한대 때리면 코빙턴은 고개가 계속 젖겨져 이렇게 근데 이제 묻어 근데 코빙턴이 치면 이게 튕겨 튕겨가 이렇게 그냥 틱 그냥 그런 느낌 묻는 그쵸, 느낌 그쵸, 그쵸. 그게 사실은 시합에서 점점 더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뭐 그럴 것 같아요. 네. 그냥 뭐 크게 이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변 진짜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우수만이 이길 것이다.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저희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희는 저스틴 게이츠 대 마이크 챈들러 선수의 경기 리뷰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덜렁!